아까 계산 문제는 안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우리 교재도 있어요. 계산 문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90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90페이지에 설명이 제 프린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기출이거든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라는 게 있죠. QD라고 적어놓으세요. Demand. 수요함수는 이제 Q는 1400-2P라고 돼 있죠. 공급함수는 QS라고 적으세요. S, Supply. 그래서 200+4P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죠. 시장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을 구하라. 자, 일단은 균형을 구하라는 건 아닌데 균형을 한번 구해볼게요. 균형을. 자, 균형을 구한다는 건 어떻죠? 가격하고 양이죠. 자, 균형은 같게 만들죠, 그죠? 여기와 여기가 같기 때문에 이 함수를 똑같이 만들죠, 그죠? 그러면 P는 어차피 합쳐지죠. 자, 따라서 P는 모으자. 숫자는 빼자. 빼자. 그럼 P가 200이 되잖아요. 그럼 200 된 상태에서 150이라는 건 당연히 가격을 내린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초과 공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높이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초과 공급을 나오면 답을 하지 마세요. 무슨 공급을 아니다? 그럼 3, 4, 5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1, 2번 중에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150이 나오면 다음에 함수에 대입시켜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시키면은 2니까 요거 곱하면 300이죠. 그럼 수요량이 1100이 된다는 거죠. 11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0을 대입시키니까 요게 600이잖아요. 그럼 공급량은 800이 되는 거죠. 그럼 수요가 300만큼 더 초과 수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로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 찾았죠? 분양가 규제.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다. 최고객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지금 평당 10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을 보호해요. 그러면 시장 규제 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하로 해야 돼요? 이하로 떨어뜨려야겠죠. 그렇죠?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제 가격을 낮추죠. 그래서 800만 원으로 제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8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는 얘기죠.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럼 분양가 규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가 상승하겠어요? 분양가가 인하하겠어요? 자, 그럼 싸게 팔게 되면은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자,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딸리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버리죠. 그럼 중고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자, 어때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죠? 투기 가수요가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지금 분양가 규제 상한제 있죠? 의 자, 요걸 이제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수요자의 주택구를 확대하고 사치주택 건설을 억제한다. 자, 니은은 이제 다 기출 지문인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 분양가격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택지비와 건축비.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책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아까 투기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더 주니까 장기적으로 주택가격도 올라가겠죠. 주택 생산업체가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그에 따라 주택산업의 생산성도 저하되겠죠.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발생하죠. 그럼 투기 수요가 유발되죠. 청약이 과열되겠죠. 주택가격을 또 향상시켜서 조례해서 갑니다. 주택 가소비를 유발을 시켜서 자원의 낭비를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9번 문제에 가시면은 마무리합니다. 9번에 2번을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 이상 이하. 이하로 상한가를 설정해야 무주택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저 보세요. 갚하는 건 탄력적이에요. 갚하는 거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얘가 수요고 얘가 공급이면. 자, 그러면은 비탄력적은 가격을 떨어뜨려도 자,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잘 못 합니까? 못 하니까 공급을 자, 9개밖에 못 줄여요. 하나밖에. 그다음에 사는 사람도 12개밖에 못 늘어나요. 그러면 3개밖에 초과 수요가 안 벌어지죠. 근데 탄력적은 그냥이야 더 공급을 줄여. 그럼 양이 줄죠. 그럼 5개만큼 공급 물량이 밖에 안 돼요. 사는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죠. 그럼 15개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벌어져요. 탄력적일수록 벌어져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셨었죠. 그러면 수요만 탄력적이 아니라 공급도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에 가셔서 좁혀져 있는 게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적습니까? 벌어지는 게. 그러면 벌어지는 게 나아요? 좁혀지는 게 나아요? 아니, 벌어지면 더 부족하잖아요. 좁혀지는 게 나은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초과 수요가 더 많아져.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 가셔서 탄력적이면 가만히 이제 도도 관에서 아무도 없을 때 다리를 이렇게 찢으세요. 그럼 그냥이야 더 늘어나. 공급은 더 줄고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봐. 아무도 없을 때 하셔야 돼. 아무도 집에서 저는 남자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그냥이야 초과 수요가 벌어지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수록 초과 수요가 더 벌어져? 탄력적일수록.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9번 문제는 다 풀었죠? 4번이 정답이고. 분양가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IMF 아시잖아요. 98년도에 12월경에 규제를 쓰니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자율화로 하자. 분양가 자율화는 네 마음대로 받으라는 거니까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올립니까? 올리죠. 자, 그러면 그래프로 보세요. 자, 분양가를 올려요. 그럼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공급이 늘어나요. 자, 그럼 공급만 늘어나요? 질도 높아져요. 분양가격이라는 건 신규주택 가격을 상승시키죠. 신규주택 가격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실수요 위주로 갑니까? 실수요. 바뀌겠죠. 그럼 얘랑 얘랑 반대겠죠. 근데 그 당시 대형주택 파워팰리스 같은 거 막죠. 그럼 소형주택 위주로 간다? 대형주택 위주로 간다?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하니까 저소득층들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자, 자율화 갈게요. 자율화는 시장 기능 회복시켜 시장 수급 상황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럼 장점은 전매 차익을 줄여서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죠.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했죠. 장기적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고요.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중가격 문제가 없어지죠. 넘깁니다. 근데 단점은 분양가가 높아서 원가 상승률보다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이 증가돼서 기존주택의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 부추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가 높아지면 나중에 기존주택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형주택 위주로 갔죠. 그럼 대형주택이 나오면 이거는 규제의 효과예요? 자율화의 효과예요? 저층의 주택난이 심화되는 건 공통점이죠. 그죠? 그런가요? 네. 선분양과 후분양이 안 나오다가 요즘 계속 뜨는데 들어보세요. 자, 1970년대 강남에 막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분양가 규제를 해요.
그럼 그냥이야 분양가를 낮춰. 그럼 건설회가 수익성이 악화됐지. 그냥이야 건설회들이 입이 튀어나와. 특히 현대건설에 정주영이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튀어나왔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까지 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선분양을 만들게 된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짓게요. 그럼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 져요. 팔고 짓죠, 팔고. 거기다 적으세요. 팔고 짓고. 후분양은요, 짓고 파는 게 반대가 되겠죠. 지금 다 선분양이죠, 그죠? 근데 선분양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이제 짓습니다. 자, 요거 24평이 3억이에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요 올해 나왔던 게, 자, 작년에 나왔던 게 이자 부담과 자, 부도 위험을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안고 갑니까? 당연히요. 팔고 지니까, 그죠? 근데 후분양은 자, 짓고 파니까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야 되죠? 그럼 이자 부담과 자기의 부도 위험을 누가 안고 가겠어요? 공급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지가 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전가시킬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투기예요. 그죠? 자, 분양권이 전매가 되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간에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죠. 시세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되는 게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견본주택을 그냥이야 뿅가게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시점에 청약 시점에 견본주택 뿅가 나중에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가. 두 번 뿅가죠. 자 갑니다. 얘는 견본주택 필요해 안 필요해? 부실공사 초래되지 않으니까 소비자의 품질을 향상시켜주겠죠. 그 선분양은 공급자 입을 막았으니까 공급자 위주라면 이건 소비자 수요자 위주예요. 소비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나왔어요. 과제가. 자 볼게요. 자 얘는 팔고 지니까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괜찮죠, 그죠? 근데 얘는 짓고 파니까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소형 건설사는 돈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가죠. 공급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장기의 공급 증가, 장기의 공급 감소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보시냐? 자, 후분양은 그냥입니까? 짝대기가 내려갑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얘는 그냥이야 서 있어 이게. 공급이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따 이 저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게 원래는 SOC나 그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이나 인천공항 같은 건데 건설회사가 지금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대형 건설사가 안 되니까 소형 건설사도 그 프로젝트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 PF라는 거는 어떤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PF가 또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선분양보다 어떤 분양이 더 낫다고 그래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 분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입장에서는 목돈 부담이 마련이 생겨요. 목돈 부담. 자 얘는 자 3억에다가 계약금 3천만 원 내면 중도금을 얼마만큼 낼 수 있죠? 목돈 부담이 줄잖아요. 근데 얘는 나중에 3억이 필요하죠. 목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내고 중도금 어떻게 해요? 이게 나눠서 내면 되잖아요. 분할 납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도금이 모자라. 그럼 그냥이야 친정으로 달려가. 달려가서 엄마 왜? 나 중도금 없어. 나 해약해. 나 돈 줘. 그러면 자살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몰래 짬박은 돈 이렇게 해서 주죠. 근데 후분양은 3천만 원이 필요해? 3억이 필요해? 3억. 엄마 나 자살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죽어 이씨 이러죠. 그래서 나온 게 모가지야 모기지죠.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LTV 아시죠? 집값의 70%까지 땡겨주는 게 다 후분양 관련 취지겠죠. 그죠? 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선분양 있나요? 자, 선분양은 자, 들어갑니다. 자, 선분양은 들어갈게요. 선분양은 의가 완공 전에 주택 분양을 하죠. 수요자로부터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장점은 분할, 자,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목돈만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건설업자는 건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단점은, 자, 건설업체의 자금난 위험을 또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잖아요. 부도에 대해서. 건설업체의 부도 시 입주자 지연이나 부실 시공으로 주택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그리고 후분양합니다. 후분양은 공급자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이에요. 이건 완공 후에 주택 분양하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어떻게 돼요? 상품 비교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부동산 분양금에 대한 금융비용 전가 문제가 없고 회사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겠죠. 견본주택 필요 없잖아요. 비교한 분쟁이 감소하고 투기 축소되죠. 그런데 아까 단점은 그냥입니까? 목돈 마련에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업체가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품질 및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군소업체들은 시장 퇴출이 되고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후분양에 도입하려면 아까 PF 있었죠. 그 개발금융을 좀 많이 PF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소비금융은 이 저당대부 같은 게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70%까지 땡겨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우리가 오른쪽 문제 고 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번을 가보세요. 7번을 가시면은 기출문제 지문 있어요? 오른쪽에. 아니, 그 99페이지 보시면은 이 저자본의 기출문제 지문. 자, 7번에 가시면은 7번에 주택법령상 사업주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까? 안 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한 김에 1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을 향상시킬까요? 저하되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촉진됩니까? 저하됩니까? 여기 가시겠습니까?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 상한이 시장임대료보다 높아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낮게 했을 때 낮게라고 고쳐주셔야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5번에 장기전세주택 몇십 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2년이니까. 그 30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그 30년은 20년을 좀 고쳐주시죠. 고치셨습니까? 제가 왜 해드리냐. 여기 해설이 없잖아요. 해설 없죠?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큰 의미는 없어요. 해설이 없어서. 그 다음에 6번도 기출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주택의 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임차인의 대출하에서는 안 합니다. 대출하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요거 대출하에서만 안 하고 다른 업무는 다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막 알선해 준다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임차인의 입주 명도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물 유지 계량은 해요. 그런데 대출하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제 생각에는 좀 그 해설도 좀 달아놨으면 하는데, 그죠? 그런 게 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해설이 없기 때문에 풀어드렸는데,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풀어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조세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2번하고 3번만 묶어보세요.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2번, 3번 묶으셨습니까? 자,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에 합법적이죠.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탈세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탈세. 그런가요? 근데 조세 회피는 불법입니까? 조세 회피는 합법입니까? 합법이죠. 요게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파생적 기능에는 밑에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라는 단어가 있죠. 요 두 개만 가져가세요. 자, 소득재분배라는 거는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의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자원배분은 뭐냐면
서민들은 주택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세제상 특혜를 주면은 공간이 배분되기도 하겠죠. 자원 배분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만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저번 시간에 세법 문제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죠? 2차,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머릿속에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 세법 문제가 나온 것들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취득, 보육, 양도라는 게 있나요? 취득, 보육, 양도 중에서 현관 페이지를 하세요. 국세지방세에서는 자 취득은 취득카드 내죠. 자 그럼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는 요건 그냥이야 취득할 때 돼. 근데 무슨 세야? 국세가 되는 거고. 현관페이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있어요? 취득세가 지방세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죠. 요거 요 정도만. 요거 정도만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체크하셨나? 그 다음에 이제 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어디 들어가요? 국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지방세 들어가죠. 양도소세는 양도할 때 내죠? 양도소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어쩌셨어? 얘네 소 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만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론과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정도입니다. 이걸 다 암기하실 수는 없겠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번에 왜 1차만 준비하신 분 계신다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들어볼게요. 자, 양가로 3번까지 이제 우리가 좀 가는데 자, 이게 이제 저번에 질문하셨던 게 이제 나오는데 자 갑니다. 조세 전가 기착이죠. 들어갑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에요.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건물주가 있죠. 임대인이죠. 임대인한테 걷습니다.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 있는 놈이 더하다고? 네.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임차인.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죠? 부하인 만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상승액만큼 전가시키겠죠? 자, 그럼 만약에 1,000원인데 지금 임대료가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그냥요 가격을 올려요. 1060원을 올렸죠. 그럼 60원만큼 누가 부담한 셈입니까? 임차인. 그럼 임차인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수요가 감소했고요. 그럼 얘한테 넘기는 거는 조세 부과라 그래야 돼요. 조세 전가라 그래야 돼요. 부과는 가세권자가 하는 거죠. 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공급자면은 얘가 수요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얘가 냈잖아요. 그럼 얘는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죠. 그럼 얘 잉여도 줄어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갑돌이가 아까 공공주택을 선진국은 적게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해집니까?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가 전가시켜도 나간 다음 잡아야 되죠. 너 미안하다. 너 조세 부담을 작게 할게. 부담이 작아져요. 근데 을돌이는 이제 후진국에 삽니다. 그러면 주택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비탄력, 유리, 불리. 불리. 그럼 나간다니까 집이 없죠. 그럼 다시 들어가서 어머 전 조세를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하는 거죠.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탄력적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작고 비탄력적은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잉여라는 게 나와요. 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이 그 제 기출 문제를 일단 풀 건데요.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양입니다. 자,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겠죠. 이렇게. 자, 그럼 아까 균형이 1,000원이고요. 양이 10개다. 이렇게 본다면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켰죠. 그렇죠? 재산세. 자, 그럼 100원만큼 부과시킬 걸 누가 부담하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공급선이 이렇게 좌상향 이동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칠판 주개를 만들 때 이만큼 수입이 있으면은 칠판 주개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만큼 지가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더 받는 것을 따라보세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럼 소비자 잉여도 발생됐겠죠. 이만큼을 냈어요, 얘는. 원래는 이만큼을 내려고 했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잉여가 안 생긴다? 생긴다. 이건 무슨 잉여?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소비자 잉여.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잉여가 감소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시키면은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상향으로 가죠. 자, 그러면 요거, 요 100원에 대한 문제가 누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100원이 누가 부담하느냐? 가볼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이 줄겠죠. 자, 그러면서 아까 빨간색의 소비자 잉여가 자, 어떻게 되냐? 볼게요.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럼 1060원을 올리니까 60원만큼은 그냥요. 소비자가 부담을 했어요. 정부가 세금을 뺏어갔죠. 그럼 얘 잉여는 전체에서 요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따세 빵꾸가 났다. 경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소비자 잉여 증가 감소. 감소가 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공급자가 냈죠. 그럼 얘는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수입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요 40원만큼은 그냥입니까? 생산자가 냈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겠죠. 이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런가? 그러면 따로 빵꾸가 났다. 둘 다 다 났다.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자, 101페이지 가시면은 전가와 기착 문제라는 게 있죠. 조세 전가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조세 전가가 발생하면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겠죠. 재산세는 정부에 의해 주택의 소유자한테 부과된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은 실제로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세금의 상당 부분 임차자한테 전가되죠. 그럼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세금의 귀착이라고 하겠죠. 자, 경제적 효과 밑에 갑니다. 주택급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수요자의 실질적 지불하는 금액이 그냥이에요. 상승했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죠.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으니까 생산자 잉여도 감소했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금이어서 세금을 통해서 총 잉여 중 일부가 손실됐다는 거죠. 그럼 총 잉여가 감소됐다는 건 결국에는 경제적 순손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10번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현상에 대한 경제 큐생 표현 변화에 틀린 것은, 자, 1번 주어를 찾아보세요. 수요가 주어죠. 그럼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아, 얘기 좀 해봐.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잖아. 그럼 수요가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럼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탄력적이야?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공급이 유리하죠. 공급자 비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봐봐. 요거 1000원 이하 1060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어떻게 돼? 상승하죠. 소비자 잉여도 어떻게 됐어? 감소했잖아요. 그런가요? 공급자가 받는 건 1000원 이하 960원이야. 그러면 생산자 잉여도 감소했죠. 그럼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수입 증가분으로 정부에 기속됐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보다는 잉여가 없어지는 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그럽니까? 모두 감소를 했습니까?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그런데 민간의 후생 감소의 합이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시장은 그냥입니까? 잘 돌아가야 돼. 그럼 잉여가 다 생겨야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얘 잉여도 떨어지고 얘 잉여 떨어졌다는 건 그냥이야? 안 좋아진 거야. 효율적 배분이 안 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저번에 두 분이 와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기출이에요. 양가로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102페이지. 양가로 3번 찾으셨습니까? 저번 질문 들었던 건데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았죠. 그죠?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수요 곡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요것만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죠? 그럼 얘 탄력성에 따라 틀려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지 마시고. 그냥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그냥이야? 공급자가 유리해. 유리하죠? 그죠? 공급자 유리하면은 전가를 더 많이 시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급도 많이 줄이겠죠. 그러면은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순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을 잘 감소시켜요? 감소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가격 인상을 못 하잖아요. 세금을 전가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세금이 전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순손실이 작아지겠죠. 분위기 안 좋다. 가볼게요. 자, 지금 그냥이야. 수요는 움직임이 없어. 공급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진 거지. 대답해봐요. 그럼 얘가 탄력적인 거는 그냥이야. 얘한테 전가시켜. 전가시키죠. 그래요? 그럼 많이 전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잉여가 더 줍니까? 더 줄어서 뚫리는 게 많죠. 그러면 이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요, 양도 줄여. 그러면 더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가? 근데 비탄력적인 거는 그냥이야, 공급자가 불리해. 전가시켜, 못 시켜. 그건 좀 낫다는 얘기죠. 공급도 많이 못 줄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오셔서 경제학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수요 공급 다 탄력적인, 수요 공급 다 빵꾸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도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자, 둘 다 빵꾸 났다. 둘 다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누가 더 탄력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가요? 이게 경제학 원리예요. 그죠? 보세요. 만약에 1등하는 애와 배등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지금 감소했다는 게 똑같다고 한번 볼게요. 3등 감소했어요. 3등. 그럼 1등한 애가 2등 떨어졌다. 3등 떨어진 거랑 97등 하는 애가 저 어떻습니까? 100등 떨어진 거랑 98등 하는 애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어느 애가 더 탄력적일까요? 1등 하는 애가 탄력적이죠. 1등을 해봤어야 알죠. 그럼 그냥 얘는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손실이 커요. 그래서 잠도 못 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이야? 어차피 포기했어. 코로나 생겨도 그냥이야? 나이트 가. 나이트 가죠. 포기하고 가, 그냥. 그죠? 이태원 가, 그냥. 아시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입니까? 얘가 더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경제 주체가 탄력적인 놈이 순수리질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학 원리고, 여기서는 수요가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급의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가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전가시켜.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겠죠. 그럼 뚫리는 게 더 많아지겠죠. 공급도 많이 줄이고요. 그런가요?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양을 못 줄여. 전가시켜 못 시켜. 못 시키니까 조금밖에 전가를 못 시키겠지. 가자. 아시겠어요? 조금밖에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순손실이 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가도 좋아요. 아까 1등한 놈하고 얘하고. 그러면 그냥이야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 비탄력적은 순손실이 작아. 얘는 아무 그냥 나이트 가고 이태원 가고 코로나도 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갈게. 지금 102페이지 3번 있어? 경제적 순손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수록 커져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주체가 더 순손실이 커진다는 게 경제학 원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공무원 강의 때 강의했던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막 팍팍팍 들어오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요거 강의한 원안. 1번이 더 쉽나요? 요 2번이 더 쉽나요? 2번이 더 쉽죠. 아, 얘기해봐요. 비탄력적인 손실이 커요? 탄력적인 손실이 커요? 탄력적인 놈이 더 크게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나. 비탄력적일수록 덜 나지. 이래도 안 되면 자기 머리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별 수단을 다 쓰거든요. 지금 공무원 강의도 해보고 다 하는데, 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난 이게 더 나아, 그냥. 1등 하는 애와 꼴등 하는 애랑. 그럼 1등 하는 애는 그냥이야 반응을 더 줘. 더 순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는 여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공급이 탄력적은 그냥이야 공급이 더 반응을 해. 그러면 더 유리하죠. 그냥이야 더 전가시켜. 그럼 얘는 그냥이야 따로 더 빵꾸가 난다. 잘한다. 그냥이야 공급을 더 많이 줄여. 따로 더 빵꾸가 더 난다. 뭐 이게 더 난다 보다.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못 줄여. 정가 못 시키죠? 그럼 소비자한테 가격을 못 올려봤잖아요. 그럼 후생 손실이 좀 작다는 거죠. 알아서 가져가세요. 알아서. 뭐 다 썼어요. 제가 쓸 거는. 그죠? 1등하고 끝까지 다 썼으니까 아무거나 다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개인적 생각은 얘가 난 것 같은데. 그죠? 얘가 그냥이야 더 탄력적. 손실이 더 크고 얘는 비탄력. 손실이 이게 더 난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시죠. 이게 아떼잖아 이거. 그죠? 낫지. 그래. 그래서 알아서 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경제 순손실은 그냥 탄력 비탄력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